급냉은 한치어도 이 선도에 따라서 바로 회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이거는 무조건 가열해서 먹어야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. 이제 딱 보시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이거는 몸통이 새하얗죠. 거의 살아있는 한치를 바로 껍데기 벗긴 다음에 바로 급냉을 시켰기 때문에 몸통이 하얗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쪽 있죠. 여기에는 사실 껍데기를 벗기질 못해요. 그래서 요기를 보고 요 머리에 있는 발을 보고 신선도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제가 팔고 있는 지금 이 숙회로 먹어야 되는 그 같은 경우에는 살이 하얗긴 하얀데 약간 불그스름한 끼가 있죠. 요거는 잡힌 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이 껍질 있죠? 껍질의 색이, 껍질의 색소가 살에 살짝씩 묻어나거든요. 이 색소들이. 예, 그러면서 이게 붉으스름하게 변합니다. 뭐, 어쨌거나 하얀 건 하얀 거긴 한데, 그렇게 조금 붉으스름한다는 점 보시면 되시고, 특히, 머리를 보시면요.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나오시는데, 이렇게 보면 색소가 조금 하얗다 말했다 여기는 좀 검어스름했다가 붉으스름했다가 이런데 여기는 온통 빨갛습니다. 껍질의 세포가 거의 살아있는 마냥 완전히 빨갛고 이제 여기 숙회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옅은 색이 보이죠. 네, 이렇게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걸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한치를 손질할 때 이 몸통에 있는 껍질을 벗기고 냉동을 하는데 사실 얘네도 이 껍질이 색소가 있다 보니까 이 껍질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색소의 색이 약해집니다. 그러면서 이 다리의 색이 옅어지는 거죠.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횟감, 사시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선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혹시나 제 이 냉동 한치 같은 거를 주문을 하실 때 꼭 다리의 색을 보시면 내가 구매한 게 바로 회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꿀팁이고 사실 이걸 모르시고 구매했다가 좀 큰일 나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.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잘 알고 또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